The 11 students, Nesha Jayawira from Sri Lanka, the title is Life-Changing Connection.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Nesha Jayawira입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살고 14살입니다. 저는 코리아를 통해 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선택했어요. 그냥 그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00억경 상황에서 제게 일어났던 삶을 바꾸는 경험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학생이고 학생이라서 온라인 수업과 다른 학교 활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순환에서 그네분은 저에게 신나는 모드가 됐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 만나서 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정말 즐기는 한국어, 문화, 마음관리, K-POP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합류한 후 제가 진정하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주미 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다양한 K-POP 댄스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여가 시간에 더 많은 K-POP 춤을 배웁니다. K-POP 수업을 추가해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제 삶을 바꾸어 놨습니다. 또한 저는 부끄러움을 타는 편이지만 가입 후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치, 도깨비, 구미후, 용 같은 한국 신화에 관심을 잃지만 이 합류한 후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 강의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부여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제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도전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고 참을성 있고 용기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지고 도미도미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저는 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 중 하나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고 미래 방문할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유용한 목들을 배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엇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편의 제작진과 조직 직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매우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준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